이런 제목입니다. 이 단디하자 이 말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인데 확실히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확실히 똑바로 해라, 제대로 잘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단디해라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갈때 보면 막 차조심 해야 되잖아요. 단디, 조심해서 다니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했습니다. 신호등 잘 보고 차들 막 오는 거잘 보고 조심해서 가라 이럴 때 단디 가라 이런 말도 하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단디 들어라. 예, 학교 가서 단디해라 이 말은 잘해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잘해라, 똑바로 해라, 확실히 해라 이런 말이 바로 이 단디하라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몰라요. 예,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눈에는 어린 자식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단디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 단디해라, 확실히 잘 준비해서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만을 딱 놓고 봐도 얼마나 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이 성도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이 성도가 상대하기에 녹록치가 않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국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온 거죠. 아, 근데 무시무시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또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막 무리를 끌고 연장을 들고 등장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 율법과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더 무시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먹고 더 못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도 욕먹을 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앞다투어 버젓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더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리로 때로 몰려오는 것보다도 더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라고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군호를 짰다. 이 군호라는 것은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신호. 사인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악한데 지혜롭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비상하게 지혜롭게 서로 사인을 딱 맞추어 가지고 신속하게 예수를 잡아가려고 작전을 다 짜고 온 겁니다. 왜 신호를 짰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맞춘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을 모르든지 아니면 너무 캄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니까 어두컴컴해도 무조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끌고 가면 큰일 나니까. 딱 작전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판을 짜놓고 연습까지 다한 거죠. 이렇게 준비가 철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여러분, 악하기가 얼마나 악한데? 그런데 너무나 또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놓고 이미 다 작전을 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데 지혜롭기까지 한게 아니고, 또더한발더 나아가서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본문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오는데 얼마나 교활한 모습으로 랍비어 선생님이여 하면서 와가지고 평화를 논하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다 들고 오고 이미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의 작전을 다 짜놓고 신호까지 다 맞추면서 얼굴로는 평화를 외치고 얼굴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 다가와 속삭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대해야 될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여러분, 교활하고, 더 악랄하며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그저 허허실실 이 땅에서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거기에 지혜롭고 교활하여서 우리를 때려잡겠다라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지만 실상 성도들에게 나아올 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마치 랍비어 하며 입을 맞추듯이 달콤한 속삭임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 입을 맞추며 뒤로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교활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면 그럼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랄하고 교활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단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악랄하고 교활한 세상 속에 살면서 단디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본문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건만 그때는 예수님을 잡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서로 신호를 짜고 교활한 모습으로 나온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이제서야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악하고 교활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모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잘 알았고, 이 세상을 잘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으시며 기도하셨고, 이 땅을 상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씨앗이 되고 또 자라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의 소원이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악랄하며 교활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의 영들의 그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붙잡아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리숙한 모습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라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뭐가 뭔지 구별되지 아니하고 식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같은 아군을 판별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어떤 표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총을 그냥 갈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단디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장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상대로 때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무리들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여러분. 강도를 때려잡겠다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예수가 강도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와 교회가 때려잡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처럼 세상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와 거짓 선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동에 우리가 유혹받고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를 때려잡겠다라는 칼과 몽둥이를 선 그런 그룹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활하고 악랄하고 무시무시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 세상을 상대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 베드로가 이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겠다라고 나온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을 빼어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귀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피가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엎어져 자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예요. 피곤해가지고.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예수님께 받았던 제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예수를 잡겠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놀란 나머지 여러분, 칼을 들고 그냥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정신없이 자기가 들고 있던 칼 가지고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세상만큼 한다라고 똑같은 방법과 혈기로 덤벼드는 그 제자. 그 세상 방법 쓰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디해라, 단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만만치 않은 세상 앞에 정신을 차리라고 그토록 알려주었건만, 그냥 엎어져 주무시다가 눈앞에 펼쳐진 그 악한 세상 앞에서 똑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칼을 휘둘고 있는 그 제자를 보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 방법, 세상 모습, 세상 그 생각대로 행하다가는 똑같이 세상처럼 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교활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교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대갚아 주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활하고 악하고 지혜로우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세상이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곧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다안될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다 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세상이라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더잘살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우리의 칼이 우리의 손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가려는 그 칼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그칼 가지고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칼 가지고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그칼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상대하는 우리가 단디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까딱하다가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추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교활한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만의 칼을 들고 칼춤을 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망나니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성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단디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지금 예수님을 잡겠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단 한순간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칼, 세상의 몽둥이를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당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복종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그 마음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 스스로를 그 다스림 앞에 내어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내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교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단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 교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단디 정신 차리고 이 부르신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